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올린 한국 하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국에 한 달 좀 넘게 휴가를 다녀왔어요. 2월을 풀로 이렇게 쉬고 그리고 3월 초까지 진짜 푹 쉬다가 왔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는 못했고 집에서 엄마랑 텔레비전 보면서 맛있는 거 먹고 막 이제 잘 지내다가 왔어요. 그리고 캐나다로 돌아와서 일을 거의 바로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제가 일하는 호텔 측에서 아무래도 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고 제가 이제 한국에 있다가 왔으니까 2주간 자가 격리를 하고 돌아오는 그러니까 일을 복귀하는 게 낫겠다 하는 결정을 내려서 제가 이제 2주간 집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서 쉬는 동안 이 캐나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특히나 그 옆나라 미국이 엄청 심각하고 그리고 유럽도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호텔의 이벤트들이 모두 취소가 된 거예요. 뭐 레스토랑도 문을 닫는 게 낫겠다라는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 지금은 이제 캐나다 정부가 모든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은 테이크아웃만 되는 걸로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거는 이제 금지시켰거든요. 그리고 캐나다 국경도 지금 캐나다 국민이나 저 같은 영주권자 아니면 이제 외국인 출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확진자 확인해 보니까 한 800명 정도 되거든요. 이제 걱정인 것은 여기 진단 키트가 부족하다고 들었고 진단하는 속도가 한국만큼 빠르지가 않아서 더 많은 걸로 생각이 돼요.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일하는 호텔에 이제 일이 없게 된 거예요. 요리사도 필요 없고 파티시에도 필요가 없는 거죠.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을 쉬고 있는 상태예요. 말이 좋아 쉬고 있는 거지 이제 백수가 된 거죠. 이 상황이 이제 진정이 돼야 다시 일을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생각한 게 이제 유튜브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일 때문에 일주일에 겨우겨우 하나씩 올리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틀에 하나씩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베이킹을 거의 매일매일 하고 있고 편집도 밤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 상황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주절주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미국이랑 캐나다는 사재기 현상이 엄청 심해요. 화장지 없는 건 뭐 당연하고 이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파스타 면이나 소스 뭐 아무튼 음식들이 많이 없는데 문제는 제가 베이킹을 매일 하다 보니까 계란과 밀가루를 엄청 자주 쓰거든요. 그 계란과 밀가루가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제 운 좋으면은 이제 한두 개 남은 거 파는 걸 발견해서 이제 가지고 오기는 하는데 그런 조금 그 애로사항이 있고 버터랑 크림이랑 밀크 우유는 의외로 또 구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문제가 없고 제가 박력분이랑 강력분은 있는데 제일 자주 쓰는 중력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찾아다닌 게 한 3일 찾아다녔다기보다는 마트를 매일 간 거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못 찾고 있다가 드디어 어제 하나 구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오늘은 베이킹을 할 거고 네 아무튼 상황이 이렇습니다. 네, 유튜브 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집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베이킹 영상 자주 올릴 것 같고 너무 지겨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여러분께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베이킹 영상으로 뵐게요. 안녕!